를 요즘에 안 해줘서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하하를 안 하는 이유는 요즘에 뭐뭐하 이러는 인사 멘트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너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잖아. 아무튼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글자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효과를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 볼 건데요. 참고로 이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살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마스크 기능을 써보신 분이라면 이 효과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효과를 많이들 쓰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굉장히 심리스, 전문용어로 말한 거예요. 심리스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매끄럽다,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뭔가 매끄럽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 글리치가 빠바방 하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 이런 것도 멋지긴 하지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울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슉 하면서 글자가 나오는 이런 효과는 즉 뭐 웨딩 영상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심리스 하니까요.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프리미어 프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준비된 파일을 보자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손짓을 막 이리저리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쪽 파트만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을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오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서 이 버튼을 이용하거나 또는 I와 O 버튼을 이용하면요. 내가 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을 지정하면 좋은 게 이렇게 불러왔다 싶으면요. 바로 구간만 불러와지고 영상 전체가 불러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늘려서 그 나머지 것도 불러올 수가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미리 긴 영상을 여기서 자른 다음에 가져올 수 있다는 막간 꿀팁을 전달 드렸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자면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이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걸 하죠. 소리는 일단 필요 없는 영상이니까 소리는 뺄게요. 어차피 에어컨 소리 막 들어가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글씨 쓰는 거 모두 아시죠? 저는 여기다가 뭐 이런 말 써볼까요? 본격 댓글 참여 이벤트. 자, 우선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줬는데 굴림체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글자체를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꿔줘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글자가 줄 수가 많은 거를 쓰면은 아무래도 멋이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대략적으로 써놓겠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남네요. 그러니까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가락이 닿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샥 긁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네, 이제 글자를 썼습니다. 우선 글자를 쓰고 배치하실 때 이 손바닥에 다 가려지는지,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가려지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쭉 당겼을 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지나가는 걸로 하신다면은 여러모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제 이 영상 클립을요 복제를 할 겁니다. 복제를 하는 방법은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위로 하는 건데 이 글자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이 글자의 위로 해서 덮어주도록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Alt를 누르면서 클립을 드래그하면은 복제가 되죠. 복제가 돼서 똑같은 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끄면은 마치 글자가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영상과 이 영상은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근데 이 영상을 불투명도를 좀 내려줄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스패너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있는 오페시티 불투명도 단계에서 이 불투명도에 지금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꺼주는 겁니다. 끈 다음에 한 80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자, 이제 글자가 이제 나올 곳부터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쓸데없이 이 부분을 마스크 해줄 필요 없어요. 여기부터 해줄 건데 이렇게 글자가 보일 곳부터 하니까 글자의 수정은 웬만하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아니면 수정이 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잘 써주시길 바래요. 저는 이참에 수정을 할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지운 다음에, 문장이 아니라 줄이죠, 줄을 지운 다음에 이렇게 이것만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손으로 똑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소리 낼 때 이게 바뀌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쯤 요 시옷자가 튀어나오죠? 이것도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부터 이제 위에 있는 요 동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페시티, 이 불투명도 이게 어디냐면 이펙트 컨트롤 스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페시티에서 펜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해 줄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펜툴은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펜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져다 두시면요, 변화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선 마우스가 이렇게 펜툴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오페시티 쪽을 보시면요, 불투명도 쪽에 마스크 1번이 추가가 되었죠.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눌렀다 하면요 마스크 2번이 추가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하나만 남도록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좋습니다. 방금처럼 좀 뭔가 하다가 망했다 싶을 때는요 마스크 1번 누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사라집니다.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 프로그램 패널, 즉 미리 보기 창에 오신 다음에 이 손바닥 모양을 따주면 되는데 자세히 막 손바닥 모양을 다 딸 필요가 없어요.
요 앞부분만, 그러니까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라 친다면 이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충 모양새를 봅니다. 봤을 때 굳이 요 모양도 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위는 뭐 닿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 요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뭐 요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포커스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했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좋습니다. 이러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여기부터는요, 이 지금 우리가 수정한 이 마스크를 넣은 클립을요, 이렇게 앞쪽을 잘라주는 거예요. 당겨서 이 당길 때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옮기는 거 아니라 이 끝에 모서리 쪽을 잡고 이렇게 빨간색 커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여기 타임바까지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마스크 1번 쪽으로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스크 1번을 누르면 다시 이전했던 거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마스크 패스 쪽을 봐야 해요. 한글로도 마스크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마스크 패스에 스탑워치를 눌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타임바에 스탑워치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하시는 내용을 이제 완벽히 이해를 하시려면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의 애니메이션을 참고해보세요. 거기 나오는 키프레임 개념과 똑같은 걸 쓰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 패스에 키프레임을 찍었으면은 이 마스크 패스, 즉 이 마스크의 모양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어가지고요,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프레임 옆으로 갈까요? 한 프레임 옆으로 가는 방법은 이쪽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즉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자, 좋아요. 옆으로 간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주시면 돼요. 예, 마우스로 이렇게 커서를 이쪽에다 대시면은 이 손바닥 모양으로 되면서 옮길 수가 있는데, 옮길 때 이 모양이 또 한 프레임 차이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하나 좀 잡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하기 힘들다 싶으실 때는요, 네, 프로그램 패널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키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가 좋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좀 완벽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 할 수 있는데,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면 더더욱 사람들이 못 보니까 대충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다시 프로그램 패널 더블 클릭해서 돌아가면 돼요. 자, 이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쪽 눌러서 한쪽 옆으로 또 가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 점을 잡고 해야 돼요. 점을 잡고 해주시고, 또 만약에 원한다면 새 점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새 쉐이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쉐이프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쉐이프의 양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어려운 작업이니까 그냥 잘 안 되시더라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되는데 좋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이쪽을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노가다 작업을 계속 해줄 겁니다. 자, 노가다 앞에는 장사가 없고 누구나 공평해요. 다 이렇게 시간을 써서 해줘야 해요. 아우, 귀찮아. 이 정도 됐으면은 굳이 이 손바닥 모양을 세세하게 해줄 필요가 없겠죠.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만 대충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오케이, 지금 모든 게 다 벗어났죠? 네,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이 파트만 가려져 있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매우 잘 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트를 우리 오페시티, 불투명 로이 퍼센트 다시 보이죠? 아까 80%를 했던 거를 100%로 바꿔주면 짜자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 마스크 패더, 이 마스크 패더의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마스크 패더의 값을 늘리면은 요 윤곽선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그래서 만약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뭔가 이 흐림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해줄수록 자연스러운데, 얘는 적당히 요 정도 한 30 정도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자연스럽죠? 이게 만약에 없으면 매우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보면은 매우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울리는 만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이렇게 또 생겨져 있죠, 글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서는 글자를 아예 지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글자를 쭉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슉, 와우, 너무 자연스러워. 이제 여기서 딱 하면서 이제 소리 내는 거는, 여기 효과음 하나 넣으신 다음에 이 글자 여기서 끊어주시고 글자 하나 더 붙여 넣어서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끝.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튜토리얼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볼까요? 오케이, 와우, 벌써 무슨 광고 한 편, 배민 광고 같아요. 무슨 이 배민체로 바꾸면은 완전 뭐 배민 광고. 뺨? 뺨은 좀 그렇고, 아무래도 그거는 불법이니까요. 배민체가 없네. 배민체를 안 받아놨네.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해봅시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작업할 때는 컴포지션이 필요하겠죠. 이 영상 파일을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때 이 영상 전체의 길이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일부분만 가져오는 방법은 이 영상 파일을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프리미어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점 설정,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끝점 설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된 거는 이 파일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요것만 가져와지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렇게 잘려있죠. 자, 이렇게 일부 파트만 가져오는 방법도 한번 사투리로 해봤어요. 프리미어 프로와 똑같은 방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이펙트에서는 똑같이 마스크 기능을 쓸 건데요. 또 글씨를 한번 써보죠.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비디오 클래스를 써볼게요. 아까와 다르게 아까 프리미어에서는 야식 메뉴를 여쭤봤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비디오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얇게 되어 있는 게 더 쉬울 거예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쉐입을 더 자세하게 따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쉐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 있는 게 더 간단할 거예요. 자, 이 아래 있는 영상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하신 다음에 이 영상 레이어를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면은 당연히 그럼 글자가 그려졌겠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T 눌러서 오페시티 켜줄게요. 이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T 누르시면 돼요. 이 오페시티가 안 뜨시는 분들, 예, 불투명도가 안 뜨시는 분들은 한영키 누르셨는지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한 80 정도로 해서 뒤에 글자가 조금 보이게 해놓을게요. 왜냐면은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걸 기준 삼아서 어떤 부분을 자르고 어떤 부분을 자르지 않을까를 설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 손바닥이 여기는 글자가 가려져 있는 건데 여기부터니까 여기 타임바 두시고 얘를 미리 잘라줄게요. 예, 자르는 단축키가 있죠.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Alt 그리고 왼쪽 오른쪽 대괄호. 이 왼쪽 대괄호는 당연히 인점, 오른쪽 대괄호는 아웃점입니다. 그래서 Alt 왼쪽 대괄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마스크를 해보죠.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걸로 안 하셔도 뭐 로토 브러쉬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몇 프레임 만드는 거는 녹아다가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때죠. 이 영상 레이어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만들어 줍시다. 펜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또 레이어를 선택한 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마스크 즉 레이어가 가위로 오리듯이 잘라지죠. 지금 그것을 해볼 건데 이것을 손가락을 굳이 다 자를 필요가 없이 이 비디오 클래스가 있는 부분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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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머지 이렇게 이 부분만 잘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해줍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쭉쭉 작업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매우 큰일 나고요. 꼭 애니메이션을 걸어줘야 돼요. 마스크 여기 바로 떠 있을 텐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레이를 열어주시면 나옵니다. 마스크에서 쭉쭉 들어가 보면요. 마스크 1번 들어가 보면요. 마스크 패스가 있을 텐데 이거 키보드에 M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패스에다가 스탑워치 찍어주고요.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이 그 다음 프레임은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방향키고요. 컨트롤 좌우 방향키 아니면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번, 2번으로 바꿔서 쓰시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페이지 다운 눌러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펜툴 그대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선택 툴로 돌아가 줍니다. 키보드의 V키를 눌러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점들이 다 속이 채워진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선택된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선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옮겨도 다 선택돼서 옮겨져요. 그럴 때 하나만 옮기고 싶다 이럴 때는요 다른 곳을 한번 선택해줘야 되는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동그라미로 변했죠? 동그라미로 변한 거는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이 상태로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씩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점들만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드래그 했을 때 좀 막 영상이 전체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좀 무섭다 싶으시면요 점들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만큼만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잡은 상태에서 또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좀 해줍니다. 자, 다 했어요. 벌써 다 했네. 자, 여러분 노가다는 그냥 꼭 참고 처음에 귀찮은 것만 참고 하시면 금방 끝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거 참고로 이렇게 더블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마치 트랜스폼처럼 이런 게 생겨서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꿀팁 비디오 클래스에서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적용.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은 그냥 끊어줍니다. 여기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 다음에는 끝이니까 여기서 이 레이어를 잘라줄 거예요. 아까 배웠던 거 Alt 대괄호 오른쪽 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면요. 짜자잔.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 영상 아까 오페시티 80으로 했던 거 다시 T 눌러서 오페시티를 10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바방 잘 됐습니다. 다만 영상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글자가 여기부터 등장하게끔 네, 여기 같이 등장하게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너무 날카로워서 어색하죠? 이 부분은요 이 마스크 옵션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 옵션 가보시면은 마스크 패더 있죠? 패더를 이렇게 패더는 이제 한글로 패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더를 했는데도 또 어색하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익스펜션 확장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확장을 풀고 아니면 좁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좁히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 촬영본 성격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적당히 마이너스 1로 하니까 좋은 값이 나온 것 같아요. 보시죠. 짜자잔. 마지막에 딱 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여기서 뭐 굿 비디오 클래스 굿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음 해주면 완벽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심리스하게 글자가 나오는 효과를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비디오 클래스는요,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비토 클래스로 업로드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많은 꿀팁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하바!